뜨거운 마음을 날려서 사랑스러운 아들.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소울 레벨리 살인 교사야 이러지 마.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오늘도 학교에 가야겠다. 오늘 1교시가 수학 시간이었던가. 아 친구들아 안녕 안녕 안녕. 오 안녕. 그래 그래 니네 반장 여맨이야. 네 먹보 반장이겠지. 에 애들아 오늘 어 너 저번에 어 교실에서 간식 먹다가 선생님한테 내가 아니야. 혼났잖아 어. 아이 뭐 먹을 수도 있지 배고픈데 어떡해. 아이 진짜 너 정말 치사하게 혼자만 먹기야? 어? 수업시간에 같이 먹고 좀 그러자 알겠어? 역시 반장 뭘 좀 한다니까. 그럼 그럼 어 대태기 그 손에 있는 건 뭐야 또? 너 또 수업시간에 이상한 거 먹으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어 수업시간에 먹지 말자고 어? 아이 요르르 너 손에 있는 거 뭐야 생선이야? 이거는 생선이야. 진짜 선생님 왔어요. 아니, 오네. 아 선생님. 선생. 아니 제가 반장으로서 인사 한번. 애들아 자 차렷. 선생님께 인사. 차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선생님이 약간 살짝 늦었지. 아 미안해. 네. 늦으셨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각은 허락이 돼도 반에서 무언가를 먹는 이 취식 행위는 정말로 싫어요 선생님. 아 어, 선생님 알죠 알죠. 애들아 진짜 이번 수업 시간에 먹으면 안 돼. 저번 된 거 유명하다고. 어? 저번에 옆반에서 몰래 과자를 먹었다가 어이 애들아 머리에 구멍이 났다 해. 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맞아요 선생님은 먹는 학생이 보였을 때 그 학생이 치토스를 먹더군요. 치토스를 먹길래 얼굴을 치토스로 만들어줬어요. 헉. 먹는 과자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과자 먹고 싶은 학생들은 꼭 드세요. 그럼 선생님은 달걀을 먹었나요? 얼굴이 달걀인데요? 그런다 그렇다. 와이 선생님이 저런 무기를 갖고 다니셔? 선생님이 또 이과라서 무기가 많아요. 그게 왜 이과예요? 선생님이 이과라서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학생들. 아 잠깐만 내 책상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거 뭐지? 야 누가 여기다 나한테 먹을 거 넣었어? 누구야? 찡긋? 야 태택이 너? 야 나 수업 시간에 난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줬어? 어? 야 너도 저 선생님처럼 머리를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영양가 부족으로 저렇게 대머리 된다. 아 이럴 수가. 너가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수업 시간에 말이야.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 몰래 간식 먹기 게임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지. 자 5분 동안 모든 과자 5개의 과자를 먹으면 승리하는 거야. 다 먹은 사람은 이 교실을 나가도 좋아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자를 먹을 때 서서 먹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뭘까요? 오늘의 수업은 바로 재밌는 수학 시간이에요. 재밌는 수학 시간이다. 근데 선생님도 수학을 싫어해서 대충 더하기부터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비가 오네. 교실에서 비가 와. 너무 열악한 거 아니야? 교실이? 이럴 수가. 아유. 그럼 비가 오니까 기상으로 이제 제가 교육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자 비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물을 많이 쓰면 이제 버스? 누군가 뭔가 먹은 것 같은데 선생님의 착각이겠죠? 아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절대. 제발 학생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드세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요 생각. 네네네네 그럼요. 좋아요.
자, 물은 왜 그렇게 하늘에서 꼭 쏟아지는가?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냐? 학생들을 믿기 때문이죠. 학생 여러분들, 자, 먹는 건 좋으나 먹는 소리가 그렇게 세상 씹어먹을 것처럼 나면은 선생님은... 배불러. 대댁이 초코파이 들고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다! 너 죽었다! 선생님 화나시면 너 진짜 장난 아닌데. 선생님, 자꾸 그렇게 이렇게... 초코파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나? 아니, 선생님처럼 그렇게 안 먹다가 대머리가 되고 말걸요? 웃는 웃음도 오늘의 마지막이고... 넌 왜 죽었니? 아, 선생님 계속 수업 시작하시죠. 좋아요. 자, 비가 내리는 이유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세계의 미스테리라고 하죠. 근데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누가 먹는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기회를 줄 거예요. 한 번만 더 먹었다간 정말 얼굴에 화염방사를 날려줄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은 수업을 방해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비가 오는 이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가 오는 건 이제 마음의 양식이 내리는 거와 똑같다. 이 무슨 소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 먹는 소리가 야금야금 들릴 때도 선생님은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진짜 안 먹기 때문이죠. 왜 안 먹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럼요. 선생님이 아까 비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인여 학생? 마음의 양심이 부족하다. 양심. 그렇죠. 양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 이 말이죠. 마음에서 비가 내린다 이 뜻하고 똑같아요. 누가 치토스 먹는 소리 나는데 누구야? 핑크닉이었구나. 일로 나와 거기. 저기 너 나가래 수건아. 너 두 명 나오라는 거야. 너네 죽었다. 선생님 화나셨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죽기 전에 초코파이 하나만 더 먹을게요. 선생님 저도 죽기 전에 피크닉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아니 두 번이요. 인생의 마지막 맛은 다 즐겼는가? 인생의 마지막 맛은 다 즐겼나? 이 말이야. 안돼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건 선생님의 뜨거운 마음을 날려서 사랑스러운 아드.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So lovely. 얘들아 절대 먹지 마. 그냥 먹지 마. 포기해. 그게 낫겠어. 누가 바꾸고 싶은 맛이면 드세요, 학생 여러분들.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선생님 저 춤을 추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춤 잘 춘다. 야 멋있다. 아니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과자를 먹지 말라 했는데 춤을 춰버린다고. 선생님 춤 추는 건 되죠? 아이 물론이죠 선생님. 미안합니다. 아살라말라이쿰. 자, 좋아요.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때가 강이야. 자, 그렇게 대놓고 먹으면 어떡해. 넷? 듣겠네? 넷? 그럴 수 있지. 그쵸 선생님? 넷? 넷? 맞으실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원격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요. 지구상에 모두 있는 선생님들은 나에게 힘을 주. 선생님 내가 못하고 있어. 갱신 넘어. 이 살인교사야 이러지 마. 선생님. 선생님 몰래 과자 먹는 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만나보고만 많은 선생들이 원기를 보내주더군. 저기 영혼들이 보이고 있어. 영혼들이 여기다 과자를 먹고 있어 마음껏. 죽어서도 먹지 마. 전 안 먹었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뭘 알려줄까요? 왜 네? 일어났어? 아, 저요? 저도 몰라요. 그래요? 자리에 앉았어요. 자,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루루 학생? 탈모는 왜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탈모는 왜 걸리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라는 건 말이죠. 유전적 탈모가 있고 아닌 탈모가 있습니다. 저도 탈모일 수도 있고요. 저기 있는 DNA 학생들도 탈모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흔히 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와 뭐 유전적으로 나눠지는데 입에 탈모가 걸린 학생이 있군요. 나오도록 하세요. 입이 빠지고 싶나 보구만. 나는 그냥 목숨을 바꾸고 싶어서 치카치카를 이 들어 해줄까? 걸렸네. 요리야 잘 있어. 잘 먹고 넌 살아남아. 가지마. 간다. 이리 양치를 해주지. 아! 좋아요. 자, 탈모에 대한 질문을 한 학생도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바로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때?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 좋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이제 몰래 먹어봐요. 앞에 앉아주세요. 학생분들은 모두 앉아주세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 해볼게요. 저는 안 봐줄 테니까, 예? 잘 하셔야 돼요. 열. 잘 좀 합시다, 잉여맨 씨.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이번에 잉여맨 선생님은 저격총으로 머리를 뚫어줄 거예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맞으시면 돼요. 일어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열. 자, 오늘 그러면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잉여맨 유튜브는 왜 구독을 해야 되는가? 모두 아시는 분 있나요? 손 들어보실래요? 저요! 말해보세요. 아, 꿀잼 김내연님이 있기 때문이죠. 네,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잉여맨님 구독자 저요. 수는 몇 명일까? 저요! 네, 말씀해보세요. 11명이요. 네, 앉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잉여맨 유튜브란 담미박스 나오세요. 앉아 계세요. 어? 그냥 앉아 계세요. 확실해요? 앉아 계세요. 아! 자. 내 귀를 스쳤어. 먹다 걸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안 먹고 있었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까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태태기 학생 머리 대세요. 머리 대세요. 아니에요, 안 먹었어. 인정이 없어. 다 봤어요. 자, 수업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타이머의 상품은 59,800원. 발디 학생 왜 나오셨어요? 저는 춤을 좋아해요, 선생님. 네. 자, 춤을 좋아해. 수업 시간에 춤추는 학생도 봐줄 수 없어요. 자. 안 돼요,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에요. 조용히 계세요. 너 같은 학생은 건방져서 안 되겠어요. 일로 오세요. 자. 자, 하세요. 간식 먹고 싶다며요. 어딨어요? 뭐지? 네, 구석으로 가세요. 선생님 몰래 과자 먹으니까 제가 과자 하나 드릴게요. 혹시 뭐니? 안돼! 넌 또 뭘 먹어? 그거 아니야! 네, 요루루 학생만 남았네요. 자, 네. 요루루 학생은 수업 시간 과자 안 먹었으니까 자 이제 집으로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빨리 학교 시켜드릴게요. 자, 뭐야? 누가 쐈어? 땡땡이 치는 학생은 용서 못하나요? 그렇죠. 너도 죽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 몰래 과자 먹기 컨텐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